안녕하세요. 흐르는 강물처럼입니다. 오늘은 머위, 자연산 머위 및 구별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이 머위는 아시는 분들이 많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자그마한 지식이라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머위 입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곰치 입처럼 생겼죠? 근데 곰치는 색깔이 이게 짙은 반면에 머위는 약간 색깔이 곰치보다 연합니다. 그리고 머위는 씨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이 머위 뿌리로 번식합니다. 뿌리로. 이게 머위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이 뿌리가 이렇게 쭉 뻗으면서 요거 요거로 가고 또 이렇게 쭉 뻗으면서 또 이쪽으로 갑니다. 이렇게. 이 머위를 이렇게 뿌리를 캐가지고 몇 개만 심어 놓으셔도 한 1년이나 2년 정도 묶으시면 이렇게 크게 번집니다. 이 머위는 생명력도 엄청 강하면서 척박한 땅이나 아무 곳에나 잘 자랍니다. 단 땅에 습기가 항상 가물어도 축축한 곳, 이 머위를 이렇게 산행을 하다 보면은 계곡 바로 옆에 엄청 많습니다. 이게 물기가 많은 곳에서 번식을 아주 잘하며 잘 자랍니다. 이 머위가 어렸을 때는 요 잎을 나물로 드셔도 되고요. 요 정도 중간 정도 컸을 때는 요 잎을 이렇게 똑 따서 부침개나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튀겨 드시면 요 쌉싸름한 맛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대공을 보시면 이렇게 똑똑 부러집니다. 이렇게. 요 대공을 한창 컸을 때는 대공을 먹습니다. 이렇게 껍질을 이 밖에 이 껍질이 이거 되게 질기기 때문에 요 껍질을 이렇게 까서 끓는 물에 살짝 이 대공을 따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면 이 껍질이 잘 까집니다. 그냥 생으로 까서 하셔도 되는데 이 생으로 까면은 좀 시간이 한 1분이나 2분 정도 지나면 여기 시커머리하게 변합니다. 이게 색깔이. 그래서 드실 때 좀 미간상 보기도 안 좋고 약간 쓴맛이 강합니다. 그래서 맛이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딱 드셔보시면 머위 특유의 그 상큼한 맛이라고 할까요? 그 맛이 아주 좋습니다. 머위는 이 드셔보시면 엄청 쓰고 그렇지만 독이 없고 누구나 드셔도 생으로 드시거나 삶아 드시거나 뭐 부쳐 드시거나 대공을 이렇게 따서
삶아서 겉껍질을 싹 벗긴 다음에 그것을 들기름이나 참기름으로 살살 볶으신 다음에 소금간을 약간 한 다음에 들깨가루를 거기다 넣고서 싹 볶으면 엄청 맛이 좋습니다. 뭐 이거 시골 이렇게 집에 가보면 집 뒤편 뒤편에 음지진 곳 빛이 좀 들어오지만은 음지지고 축축한 곳에 어느 시골 집을 가도 머위가 많습니다. 머위는 뭐 봄에 나물부터 해가지고 여름 대공까지 그리고 뭐 생명력도 워낙 강하고 농약을 절대 안 줘도 잘 자라는 거기 때문에 무농약, 유기농으로 건강을 생각해서 심어서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. 뭐 동의보감에 나오는 거로 치면은 머위의 효능을 말씀드리면은 기침병 그리고 천식 기침병이나 천식 아주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침병 천식이라 하면은 폐 아니면 기관지 이런 쪽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특히 뭐 목을 많이 쓰시는 뭐 선생님들이나 뭐 강사분들 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기관지나 폐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거 뭐 시골에 사신다면 물기가 축축한 뭐 그런 땅은 뭐 미나리도 뭐 물 미나리도 키우려면 물이 많은 데지만 이거는 물이 약간만 좀 있어도 잘 크는 게 뭐이거든요. 그런 땅은 뭐 다른 거를 이렇게 심어도 잘 자라는 작물이 없습니다. 물기가 1년 365일 뭐 가물어도 축축한 곳 그런 곳에다가 이 머위를 이렇게 산행을 하신다든지 뭐 아시는 분들 있으면은 뭐 밑에를 캐가지고 뿌리를 한 10개만 뜨금뜨금 심어 놓으셔도 2, 3년만 돼도 막 엄청 봅니다, 이게. 이 머위는 뭐 풀을 안 벼져도 막 머위가 워낙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번식도 착하고 착 크는 거라 이렇게 심어 놓으시고 드시면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. 기침병, 천식. 그리고 머위의 그 민간요법을 제가 좀 아는 걸 가르쳐 드리면요. 민간요법으로는 가래 빼는데 이걸 머위를 차처럼 끓여 드시면 가래 이게 막 기관지죠. 이런 빼는데 가래가 항상 끼시고 이렇게 목이 항상 뭐 몸처럼 이렇게 뭐 꽃가루 날릴 때 보면은 목 안이 간질간질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은 기관지에 염증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게 목이 간질간질 한 겁니다. 그럴 땐 머위를 봄부터 나물로 해서 또 대공을 끓여 드시고 이거 입은 이렇게 크신 것 큰 것도 입을 뚝 따가지고 튀김옷을 입혀서 튀겨 드신다든지 하면 부침개 할 때 툭 놓고서 이렇게 해서 드셔도 이 맛이 지금 생으로 이렇게 드셨을 때는 너무 쓰고 먹기가 좀 역겨운데 이걸 열을 가하게 되면 쓴맛이 좀 없어집니다. 말할까 좀 쌉싸름하다고 할까요? 쌉싸름한 걸 좋아하신 분들은 머위를 엄청 좋아합니다. 흔하고 잘 크고 번식도 잘하기 때문에 뭐 에이 저거는 흔한 건데 뭐 좋겠어 아닙니다. 이렇게 흔하고 번식 잘한 것이라도 이 번식력이 강하다는 거는 제가 뭐 약초를 재배하고 산을
이렇게 약초를 캐러 다니고 이렇게 해보지만 번식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식물에 강한 성분이 많다는 겁니다. 천지가 뭐 쑥 같은 것도 보십시오. 그 얼마나 좋습니까? 천지가 쑥이라 사람들이 그 뭐 쑥을 뭐 그렇게 뭐 몸에 좋고 귀하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은 효능을 보고 이렇게 먹어보면 참 좋은 게 쑥입니다. 뭐 산삼도 좋다지만 산삼은 워낙 그 귀하고 뭐 캐기가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게 좋다고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흔하더라도 이렇게 번식력이 강하고 잘 자라고 병충해도 없고 이런 식물들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이걸 머위가 또 이쁘다고 해가지고 시골 그 정원 같은 데 정원을 이렇게 꾸미고 사시는 분들 보면은 그 정원수 나무 밑에다가 머위를 이렇게 관상용으로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. 머위는 워낙 이게 입이 좀 쓴맛이 강해서 벌레들이 먹긴 먹지만 잘 안 먹습니다. 그래서 뭐 잘 크고 그러니까 이게 입이 넓적넓적하고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그래서 관상용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종창에도 이게 머위는 민간요법에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. 종창. 말하자면은 그게 엉덩이나 이런 데 종기가 잘 생기시는 분들 있죠? 종기가 생겨가지고 그걸 막 옛날에 그 약국 같은 데, 한의원 가면은 이게 무슨 이렇게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걸 붙이면 종기가 골아서 빼는 게 있습니다. 종기가 많이 몸에서 생긴다는 거는 몸이 그만큼 면역력이 약하다는 겁니다. 이 머위라는 이 식물을 잘 심으시던지 아니면 산행하실 때 이렇게 계곡 쪽에 보면 머위들이 많거든요. 왜냐면은 이 머위는 그 산 속의 계곡이라도 수백 년, 수천 년 전에는 그 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. 그분들이 그 뿌리를 이렇게 이식해가지고 거기다 심어 놓은 게 그게 딱 번지는 거거든요. 그런 거는 그냥 완전히 자연산입니다. 그런 거를 이렇게 단 캐지 마시고 이렇게 군데군데 캐셔가지고 이렇게 집에 텃밭이 있으면은 아니면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화분 같은 거 이렇게 놓으셔가지고 거기다 잘 심으셔서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이게 햇빛만 잘 주고 거름만 잘 주면은 잘라도 또 밑에서 싹이 또 나와요. 이게는 그렇게 드시면은 아주 좋은 식물입니다. 이 풀 전체가 이 머위라는 거는 풀 전체가 향이 나는 방향성 식물입니다.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한국산 허브입니다. 허브. 이렇게 잎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묶여서 이렇게 맡아 보시면은 쌉싸름한 냄새가 싹 납니다.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쌉싸름한 맛이 우리 몸을 엄청 건강하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이게 머위가 봄에 보면 꽃이 피거든요. 이 머위꽃이라고 있습니다. 이게 봄에 지금은 안 피고 봄에 머위 이게 나물로 요만치 작을 때 나물로 뜯어 먹을 때 그때 머위꽃이라고 대공 쪽 올라오는 게 있어요. 그 꽃을 필 때쯤에는 그 잘라서 나물로 무쳐 드시고 그때는 쌈을 싸서 드셔도 괜찮습니다. 이거 뭐 좋아하시는 분은 이때 싸도 드셔도 되는데 워낙 쓴맛이 강하니까 뭐 약이다 생각하고 드시면 괜찮지만
어깨가 약간 좀 그렇습니다. 지금은 이렇게 튀겨 드신 요럴 때는 입을 따서 튀겨 드신다든지 부침개를 드셔서 이렇게 이 쓴맛을 약간 중화시켜서 먹으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. 별미입니다. 별미. 이거 잎새기 이렇게 큰 곳 한 다섯 여섯 개만 해도 부침개 부치면 신나게 먹죠. 꽃이 봄꽃이 지니까 또 여름이네요. 날씨도 덥고 꽃 지니까 여름입니다. 저기 아카시아 꽃이 양지 바른 곳에는 벌써 폈습니다. 벌 치시는 분들은 지금 밥을 떼네요. 아카시아 꽃. 아카시아 꽃 활짝 폈을 때는 또 방꽃이 피잖아요. 방꽃 지고 나면 장마입니다. 여름 장마. 흐르는 강물처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